Korean Basic Course, Volume 2, Unit 34, Tape 1, Basic Dialogue, for listening. Mr. Choi, 오는 주말에 무슨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요. 왜요? 별일 없으면 우리 집에 올 수 있을런지요. 나의 친한 친구 몇 사람이 집에 오기로 돼서 집사람이 저녁 준비를 하겠답니다. 미스터 최도 별일 없으면 부인과 같이 우리 집에 왔으면 합니다. 그거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처는 어제 처가 집에 가고 없는데 일요일 밤에야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럼 부인 없이라도 혼자 오시지요. 아마 여러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럼 오는 토요일 저녁 6시쯤 오시지요. 그날이 8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제 주소를 알지요? 선생님이 언젠가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72-10번지이고 전화번호는 739-3947입니다. 내가 나중에 우리 집 이웃의 약도를 그려드리죠. 그러나 혹시 집 찾기가 곤란하면 한남동 노타리에서 전화해 주시면 내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제가 서울 밖의 지리는 서투르지만 한남동 쪽 지리는 익숙하니까 집 찾기 문제 없을 것입니다. Basic dialogue for memorization. 오는 주말 무슨 특별한 계획? Mr. Choi, 오는 주말에 무슨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미스터 최, 오는 주말에 무슨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요, 아직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요. 왜요? 아니요, 아직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요. 왜요? 별일 올 수 있을런지요? 별일 없으면 우리 집에 올 수 있을런지요? 별일 없으면 우리 집에 올 수 있을런지요? 친합니다. 친한 친구, 집사람. 나의 친한 친구 몇 사람이 집에 오기로 돼서 집사람이 저녁 준비를 하겠답니다. 나의 친한 친구 몇 사람이 집에 오기로 돼서 집사람이 저녁 준비를 하겠답니다. 왔으면 합니다. 미스터 최도 별일 없으면 부인과 같이 우리 집에 왔으면 합니다. 미스터 최도 별일 없으면 부인과 같이 우리 집에 왔으면 합니다. 고마운 말씀. 처가. 처가집. 가고 없습니다. 밤에야. 그거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처는 어제 처가 집에 가고 없는데 일요일 밤에야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거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처는 어제 처가 집에 가고 없는데 일요일 밤에야 돌아올 것 같습니다. 부인 없이. 부인 없이라도. 그럼 부인 없이라도 혼자 오시지요. 그럼 부인 없이라도 혼자 오시지요. 아마 여러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럼 오는 토요일 저녁 6시쯤 오시지요. 그날이 8월 16일입니다.
그럼 오는 토요일 저녁 6시쯤 오시죠. 그날이 8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제 주소를 알지요? 그런데 제 주소를 알지요? 언젠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언젠가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언젠가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72의 10번지이고 전화번호는 73국의 3947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72의 10번지이고 전화번호는 73국의 3947입니다. 나중, 이웃, 이웃사람, 약도. 내가 나중에 우리 집 이웃의 약도를 그려드리지요. 내가 나중에 우리 집 이웃의 약도를 그려드리지요. 노타리, 마중 나갑니다. 그러나 혹시 집 찾기가 곤란하면 한남동 노타리에서 전화해 주시면 내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집 찾기가 곤란하면 한남동 노타리에서 전화해 주시면 내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지리 서툽니다. 익숙합니다. 제가 서울 밖의 지리는 서투르지만 한남동 쪽 지리는 익숙하니까 집 찾기 문제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서울 밖의 지리는 서투르지만 한남동 쪽 지리는 익숙하니까 집 찾기 문제 없을 것입니다. 베이식 다록 포 플루언시 미스터 최, 오는 주말에 무슨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요. 왜요? 별일 없으면 우리 집에 올 수 있을런지요? 나의 친한 친구 몇 사람이 집에 오기로 돼서 집사람이 저녁 준비를 하겠답니다. 미스터 최도 별일 없으면 부인과 같이 우리 집에 왔으면 합니다. 그거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처는 어제 처갓집에 가고 없는데 일요일 밤에야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럼 부인 없이라도 혼자 오시지요? 아마 여러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럼 오는 토요일 저녁 6시쯤 오시지요. 그날이 8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제 주소를 알지요? 선생님이 언젠가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72의 10번지이고 전화번호는 73국의 3947입니다.
내가 나중에 우리 집 이웃의 약도를 그려드리지요. 그러나 혹시 집 찾기가 곤란하면 한남동 노타리에서 전화해 주시면 내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제가 서울 밖의 지리는 서투르지만 한남동 쪽 지리는 익숙하니까 집 찾기 문제 없을 것입니다. 베이직 다로 포 컴프리헨션. 미스터 최, 오는 주말에 무슨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요. 왜요? 별일 없으면 우리 집에 올 수 있을런지요. 나의 친한 친구 몇 사람이 집에 오기로 돼서 집사람이 저녁 준비를 하겠답니다. 미스터 최도 별일 없으면 부인과 같이 우리 집에 왔으면 합니다. 그거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처는 어제 처가 집에 가고 없는데 일요일 밤에야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럼 부인 없이라도 혼자 오시지요. 아마 여러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럼 오는 토요일 저녁 6시쯤 오시지요. 그날이 8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제 주소를 알죠? 선생님이 언젠가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72-10번지이고 전화번호는 739-3947입니다. 내가 나중에 우리 집 이웃의 약도를 그려드리죠. 그러나 혹시 집 찾기가 곤란하면 한남동 노타리에서 전화해 주시면 내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제가 서울 밖의 지리는 서투르지만 한남동 쪽 지리는 익숙하니까 집 찾기 문제 없을 것입니다. 드릴스 1. 섭스튜션 드릴. 무슨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1.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약속. 무슨 특별한 약속이라도 있습니까? 파티. 무슨 특별한 파티라도 있습니까? 좋은 일. 무슨 특별한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중대한 일. 무슨 특별한 중대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볼 일. 무슨 특별한 볼일이라도 있습니까? 2. Transformation Drill. 내일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까? 내일 우리 집에 올 수 있을런지요. 김 장군의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김 장군의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 있을런지요. 약도를 그려줄 수 있습니까? 약도를 그려줄 수 있을런지요. 비행장으로 그를 마중 나갈 수 있습니까? 비행장으로 그를 마중 나갈 수 있을런지요. 한국 사람과 친할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과 친할 수 있을런지요.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을런지요. 한국에서 자동차를 살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자동차를 살 수 있을런지요. 6달 공부하면 한국말을 잘할 수 있습니까? 6달 공부하면 한국말을 잘할 수 있을런지요. 좀 늦게 가도 극장표를 살 수 있습니까? 좀 늦게 가도 극장표를 살 수 있을런지요. 3. Response Transformation Drill. 친구들이 집에 오겠습니까? 네,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되어 있어요. 한국에 가겠습니까? 네, 한국에 가기로 되어 있어요. 한국말을 배우겠습니까? 네, 한국말을 배우기로 되어 있어요. 서울에 도착하면 친구가 마중 나오겠습니까?
네, 서울에 도착하면 친구가 마중 나오기로 되어 있어요. 시내에선 25마일로 달리겠습니까? 네, 시내에선 25마일로 달리기로 되어 있어요. 내달에 이사 가겠습니까? 네, 내달에 이사 가기로 되어 있어요. 정치과에서 일하겠습니까? 네, 정치과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어요. 기자들이 2시에 대통령을 만나겠습니까? 네, 기자들이 2시에 대통령을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4. Transformation Drill. 새 자동차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새 자동차를 샀으면 합니다. 구라파를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라파를 여행했으면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합니다. 그분과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친해졌으면 합니다. 한국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말을 좀 잘했으면 합니다. 서울 지리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지리에 익숙해졌으면 합니다. 선생집 이웃의 약도를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집 이웃의 약도를 그려주셨으면 합니다. 한국말이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말이 좀 쉬웠으면 합니다.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5. Response Drill. 그 영화를 보고 싶어요? 네, 그 영화를 봤으면 해요. 김 선생을 초대하겠어요? 네, 김 선생을 초대했으면 해요. 영어 선생이 되겠어요? 네, 영어 선생이 됐으면 해요. 봉급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네, 봉급이 올랐으면 해요. 싸고 좋은 자동차를 사겠어요? 네, 싸고 좋은 자동차를 샀으면 해요.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해요. 이웃 사람들과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웃 사람들과 친해졌으면 해요. 부인도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해요? 네, 아내도 한국말을 배웠으면 해요. 6. Response Drill. 돈을 다 썼습니까? 네, 돈을 다 쓰고 없어요. 우유를 다 마셨습니까? 네, 우유를 다 마시고 없어요. 물건을 다 팔았습니까? 네, 물건을 다 팔고 없어요.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네, 돈을 다 잃어버리고 없어요. 오래된 잡지를 다 버렸습니까? 네, 오래된 잡지를 다 버리고 없어요. 고기를 다 먹었습니까? 네, 고기를 다 먹고 없어요. 남은 돈을 다 썼습니까? 네, 남은 돈을 다 써버리고 없어요. 7. Response Drill. 언제 한국말 공부가 끝납니까? 8월. 8월에야 끝납니다. 언제 날씨가 더워집니까? 7월. 7월에야 더워집니다. 언제 틈이 있겠습니까? 주말. 주말에야 틈이 있겠습니다. 언제 한국말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1년 동안 배운 후에.
1년 동안 배운 후에야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서울 지리에 익숙해지겠습니까? 석 달 동안 산 후에. 석 달 동안 산 후에야 익숙해지겠습니다. 언제 집을 사겠습니까? 돈을 번 후에. 돈을 번 후에야 사겠습니다. 언제 한국에 가겠습니까? 한국말을 배운 후에. 한국말을 배운 후에야 가겠습니다. 언제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찾은 후에.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찾은 후에야 사겠습니다. 언제 집에 가겠습니까? 수업이 끝난 후에. 수업이 끝난 후에야 가겠습니다. 8. Response 3. 자동차 없이라도 지낼 수 있습니까? 네, 자동차 없이라도 지낼 수 있어요. 아니요, 자동차 없이는 지낼 수 없어요. 부인 없이라도 혼자 오겠습니까? 네, 집사람 없이라도 혼자 가겠어요. 아니요, 집사람 없이는 혼자 가지 않겠어요. 미국에선 직장 없이라도 살 수 있습니까? 네, 미국에선 직장 없이라도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미국에선 직장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랑 없이라도 결혼하겠습니까? 네, 사랑 없이라도 결혼하겠어요. 아니요, 사랑 없이는 결혼하지 않겠어요. 약도 없이도 집을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약도 없이라도 집을 찾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약도 없이는 집을 찾을 수 없어요. 고등교육 없이라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네, 고등교육 없이라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요. 아니요, 고등교육 없이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어요. 주소 없이라도 집을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주소 없이라도 집을 찾을 수 있어요. 아니요, 주소 없이는 집을 찾을 수 없어요. 9. Response Drill.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언젠가 한번 만난 일이 있어요. 한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 언젠가 한번 먹어본 일이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언젠가 한번 들어본 일이 있어요. 한남동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언젠가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언젠가 한번 이야기 들은 일이 있어요. 백 선생님 댁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언젠가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네, 언젠가 한번 읽어본 일이 있어요. 그런 만년필을 써본 적이 있어요? 네, 언젠가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10. Substitution Drill. 8월에 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한국말이 어려운 것이. 한국말이 어려운 것이 확실합니다. 한국 겨울이 추운 것이. 한국 겨울이 추운 것이 확실합니다. 암이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 암이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 확실합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 그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분이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그분이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분이 저를 모르는 것이. 그분이 저를 모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저를 모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11. Substitution Drill. 저는 워싱턴 지리의 서투입니다. 정치 방면. 저는 정치 방면의 서투입니다. 미국 풍속. 저는 미국 풍속의 서투입니다. 한국 생활 방법. 저는 한국 생활 방법의 서투입니다. 음식 만드는데. 저는 음식 만드는데 서투입니다. 익숙합니다. 저는 음식 만드는데 익숙합니다. 12. Substitution Drill. 그는 수학의 서투입니다. 한국말. 그는 한국말의 서투입니다. 영어. 그는 영어가 서투입니다. 일하는 방법. 그는 일하는 방법이 서투입니다. 운전. 그는 운전이 서툽니다. 운전 기술. 그는 운전 기술이 서툽니다. Supplementary dialogue for comprehension. Mr. Kim, 내일 저녁에 별일 없으면 저희 집에 놀러 오시지요. 내일이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아닙니다. 공무원에 있는 친한 친구가 곧 미국으로 떠나기 때문에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공무원에 계시는 스미스 씨를 아세요? 아니요. 성함은 많이 들었지만 아직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6시쯤 부인과 같이 오시지요. 그런데 저희 집 주소는 알지요? 네. 언젠가 선생이 주소와 약도를 그려준 일이 있어요. 선생 댁 부근의 지리에는 익숙하니까 집 찾기 문제 없을 것입니다. Listen again. Mr. Kim, 내일 저녁에 별일 없으면 저희 집에 놀러 오시지요. 내일이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아닙니다. 공무원에 있는 친한 친구가 곧 미국으로 떠나기 때문에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공무원에 계시는 스미스 씨를 아세요? 아니요. 성함은 많이 들었지만 아직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6시쯤 부인과 같이 오시지요. 그런데 저희 집 주소는 알지요? 네. 언젠가 선생이 주소와 약도를 그려준 일이 있어요. 선색댁 부근의 지리에는 익숙하니까 집 찾기 문제 없을 것입니다. Narrative for comprehension and reading. 김 선생이 무르수 선생에게서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무르수 선생의 친한 친구를 위한 파티였습니다. 그분은 미국 대사관에서 문정관으로 계시는 스미스 박사님인데 곧 미국으로 떠난답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파티에 부인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미국식 파티였기 때문에 김 선생도 부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무르스 선생이 약도를 잘 그려주었기 때문에 김 선생은 쉽게 집을 찾았습니다. Listen again. 김 선생이 무르스 선생에게서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무르스 선생의 친한 친구를 위한 파티였습니다. 그분은 미국 대사관에서 문정관으로 계시는 스미스 박사님인데 곧 미국으로 떠난답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파티에 부인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미국식 파티였기 때문에 김 선생도 부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무르스 선생이 약도를 잘 그려주었기 때문에 김 선생은 쉽게 집을 찾았습니다. This is the end of Unit 34, Korean Basic Course. Korean Basic Course. Korean Basic Course. Korean Basic Course.